별의별 방법으로 사 죽네. 아, 눌러야 시작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요, 챕터마다 다시 시작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챕터까지 4시간 걸렸는데, 퍼즐에서 쓸데없이 퍼즐 전 구운 것만 빼면은 챕터 하나가 그렇게 안 길어요. 근데 퍼즐이 좀 조금 거시기한 퍼즐이 있어요. 벽돌에서 거의 한 40분 넘게 있었는데. 근데 다시 시작하면은 이거 스킵이 안 돼요. 조심해요. 터널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유대감 더 올리고 싶은데. 게임 특이한 게 오타가 나요. 저 양반이. 날 여기로 가둔 놈 분명히 피터팬 콤플렉스 소유자야. 왜 자꾸 놈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으붐님 어서세요. 네, 아저씨랑 대화하는 게임이에요. 저 양반이 납치당했어요. 정신과 의사래요. 아무 연락도 없는 데다 몸값 요구도 없지. 날 벌주고 싶은 거야.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더 권력지향적이지.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여성들의 야망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야. 내가 본래 잡소리가 많긴 하지만, 뭐야 이건? 하선고, 도교 8선 중 유일한 여성,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무역의 탐구자, 중국 자기 인형, 악마는 성별이 없지. 주인공 갇혀 있어요. 대화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철제 용광로가 있어. 미안하지만 당신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살펴봐야 돼요. 의심함. 완전 뜬금없는 곳이야. 진짜 종교 총집합하네, 여기. 도대체 21세기에 누가 석탄 용광로를 가지고 있지? 빈티지 수집가? 연쇄살인범? 이상한 것만 보다 보니 이젠 질문도 멍청하군. 시체를 숨기기 완벽한 장소야. 긴 다리, 넓적다리, 작은 머리와 눈이 없는. 모든 사람을 신뢰하라 하지만 항상 카드는 먼저 떼라. 용광로 벽 한쪽에 뭔가 걸려 있어. 어떡하지? 둘다 일리 있는데?
부지갱이가 더세 보임. 부지갱이도 이렇게 나와? 엄격한 그리고 융통성 없는 규율. 당신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물리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집게 약해 보이잖아요. 이건 그냥 불 피울 때 쓰는 막대기 중 하나일 뿐이잖아. 용광로 안에 붙어 있는 걸 떼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고, 있겠음. 아이, 퍼즐이네. 넣어서 확인해 보는 거구나. 기회 안에 이거 다섯 개 문양 다 맞추는 거구나. 근데 이거 잘 못하겠던데.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두개 맞췄다는 건가 방금? 아씨, 방금 거, 아 실수했다. 리트 해야겠네요 이거는. 아까 두개 맞췄었는데 제가 섞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2개. 어? 뭐야, 다섯 개된거 아니야? 왜안 된대? 아, 순서 얘긴가 보다. 그러니까 세 개는 완벽히 맞고 나머지 두 개는 자리 이걸 실력으로. 아씨, 하나 더 틀려버렸다. 아까 여기일 때두개 틀렸었죠. 반짝이는 게 정답인가? 그래서 하나 늘어난 건가? 이것도 바꿔보면 알겠지? 뭔가 이상한데? 아, 그죠. 시계 방향으로 차죠. 옐로우 아드레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상태에서 두 개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아, 이거 망했네. 다시 해보죠, 뭐, 가지 거. 근데 이번 판이 되게 운이 좋았는데 실패했으니까 더 매울 것 같아. 자. 두 개나 맞다고? 잠깐만. 왜 여기서 세 개가 되지? 그러면 이게 끝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건가? 이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가 주거로 맞는 거고. 아, 저 깜빡이는 거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깜빡이는 게 뭐야, 대체? 그죠? 모양만 맞는 게 깜빡이는 거고, 불이 확정적으로 들어온 게 모양이랑 위치가 다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1번이랑 5번이 확정 아니야? 잠시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1번, 5번 중에 하나가 틀렸네. 다 했어. 근데 저거 정답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멈췄어. 안에 있던 게다 타버렸을 거야. 무시무시하게 들으시면 어떡하지? 만약 그게 시체라면 당신을 해칠 순 없잖아요. 아싸. 단짝이다, 단짝. 사이버 단짝 친구. 아저씨랑 단짝 친구 할래? 그래도 시체를 보는 건 달갑지 않다고. 만약 시체가 있다면 내가 다음 차례라는 걸 의미하겠지. 하지만 보고 싶기도 해. 사고 장소에서 지나갈까? 하는
집게 집은 사람이 더 많네. 근데 이거 진짜 막상막하다. 2% 차이야. 뾰족 성애자. 깨시 성애자. 황벨. 아, 너무 잔인해. 아무튼 난내 평소 행동대로 하겠어. 용광로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 편지 봉투야. 열어볼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사진 맞추기네요. 제가 이런 거좀할줄 알죠. 응? 보고만 계십시오. 금방 맞춰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될게 없지? 이거 회전되나 혹시? 아, 회전되네. 조금 걸립니다, 님들. 기다리셈. 아, 나 회전되는지 몰랐지. 아, 님들 조금 걸림. 아, 회전되면 좀 걸려, 이거는. 따봉. 과연 이 게임은 추천일까? 비추천일까? 이거 미리 맞출 수 있나? 안 되네. 미리 맞출 수 있어도 조금 편해지는데. 이거 따봉하고 있는 거 주인공 아니에요? 어디 있을까? 밑엔가? 일단 여기 근처 거 먼저 찾아야 돼. 이게 퍼즐이 회전이 되면 얘기가 다르지. 구름 비슷한 거 있으면서도 이제 테두리 근처에 있는 거 이런 거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쉬울 것 같아. 이건가? 이건가 보다. 그 다음은 이건가? 그 다음 이거. 아니네. 이거 더듬이 비슷한 거 여기 아닌가? 어쨌든. 더듬이 비슷한 거뭐 조금 있는데, 저 이상한 더듬이 같은 거 정체가 뭘까? 제가 자꾸 퍼즐을 만지작거려서 이게. 구름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정체불명의 것들은 지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진에 바로 딱 붙일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됐다. 많이 맞췄어. 이거 졸업 사진인가? 맨 아래 중간 거가 왼쪽이? 약간 졸업사진 아니면 여행 갔을 땐가? 어쨌든 주인공 사진인 것 같지 않아요? 장르요? 아저씨랑 비밀친구 아니 비밀친구가 아니라 저거 뭐냐? 깊은 유대감을 가지는 게임이요. 이거 학사모 던지는 거잖아. 이거 손 어디 있는 거지? 이거 옆에 것도 이제 슬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어쩐지 저거 테두리 있는 게 많이 없더라니. 아, 이거 조금 실망이다. 아, 너무 퍼즐을 더럽게 만들었네. 이 사진도 네모나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 뭐 어쨌든 됐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저거 찢겨져서 나간 것 같아. 그리고 그 찢겨서 나간 게 흑막이 아닐까요? 주인공을 가둔 흑막이 이제 사진에는 찢겨져서 안 나와 있는 거지. 뭐야, 밑에 어느 게 이거구나. 저거 더듬이 사실 학사모였던 거임. 아, 이거다, 이거. 에이, 이 정도면 다 했다. 이거 왜안 깨우죠? 여기구나. 아니, 근데 그림 못 그려서 조금 맞추기 힘든 것도 있어. 아니, 사진 감상할 시간은 줘야지. 아, 나 사진 제대로 못 봤는데. 나왔다. 이거 봐요. 어쨌든. 그 마지막 인상은 평생 동안 머리에 각인된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 그림 애매하게 못 그린단 말이야. 뒤를 밟히고 있었던 건가? 지금까지 감시당했던 거야? 도대체 이놈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지? 이 빌어먹을 놈의 면상을 볼수 있으면 좋으련만.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것 같아. 나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 너무 추워서 내 숨이 공기 중에서 치는 소리도 들릴 지경이야. 불 피우면 안 될까? 예, 저 양반이랑 제가 채팅하는 게 다예요. 방금처럼 퍼즐도 풀긴 하는데. 석탄이 없어. 쓰레기들을 다 태워야겠어. 성냥? 라이터? 성냥도 라이터도 없어. 아까 그 북극곰 태우면 안 될까? 기름이랑 오래된 책이 있어. 이것들로 어떻게 불을 피우지? 아니, 그것도 알아서 못해? 둘다 되지 않나요? 근데 기름보다는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기름 쓰다가 또얘 죽을 것 같아서. 얘 엄청 잘 죽는단 말이야. 한 남자가 가위로 차를 두동강 내는 것까지 보게 되면 아마 실내에서 불을 피는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만난 것 같은데? 뭐야? 겹겜이야?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뭐야? 언덕이 하얀 집에 갈 때가 됐나 봐. 여기서 날 포기한다고도 말리지 않겠어. 나도 아니 뭐야 잠깐만. 겹겜이야? 뭐야 진짜야 이게? 뭐야? 뭐야? 뭔데?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라고 할수 있는 한 그건 진짜예요. 찐따라고 할수 있는 한 그건 찐따예요. 여보, 이거 저 사람 상상력이야? 그죠? 맞네, 이 사람이. 근데 퍼즐 풀었는데 게임 오버라니. 아, 여기부터구나. 아닌가? 사진 다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지? 에, 유대감 때문에 믿어줬더만. 이렇게 퍼즐 머신이 되는 건가? 님들 저 오늘 퍼즐, 제가 퍼즐을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나, 기대해 보십시오. 엄지척. 아니, 정말.
저렇게 괜찮은 선택지를 골랐는데 죽어? 아, 저거 어디 갔어? 저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어디 갔지? 이게 아닌가? 진짜 사진 애매하게 잘라놨네. 아니, 이걸 다시 맞추라고. 왜? 왜? 시종님, 안녕히 주무세요. 곧 엔딩이긴 한데, 근데. 어디 갔지? 이거 아니고 이건가? 이게 흑백이라서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이건가 보다. 어깨가 어딨지? 이거구나. 아닌데. 이건가? 아, 이건가? 아닌데. 아, 이건가? 아니, 아까 여기 안 맞더만. 아니, 됐어. 수동 세이브요? 안될것 같아요. 이거 나름 실시간 게임이라서 저거 왼쪽에 있는 플레이 타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지 뜰리면 또 사진 맞춰야 돼요. 어차피 프로그래밍 이상 해킹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도 바로 저장 될걸요? 대체 저 양반은 정체가 뭘까? 환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저 촉수괴물 나오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집 자체가 가상 공간이라는 건 알겠어. 뭐 진행해 봅시다. 아, 이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네. 정신 분열. 가짜예요. 저거 웨이브 약간... 아이, 안 돼. 아, 이것도 퍼즐이야?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린동아님 어서오세요. 또 사진이야? 스피드런 연습하는 거야? 사진 스피드런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네. 대강기 같으니요? 없던데. 대강기 버튼이 있어요? 난 맞춘다, 사진. 더 빨리 맞춘다, 사진. 사진 맞춘다. 빠르게. 이거 아니구나. 다음에 죽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밑으로 해야 돼. 어디지? 이쯤 맞을 텐데.
F 나오면 돌아올게요. 아, 곧 나온다니까요. 곧 족수 나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일들 보세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척수 곧게 펴시고. 저 몸이 사실 척수정이었네. 어디부터가 저 사람 상상이었던 거지? 일단 집이랑 접시랑 고양이 그런 거는 사실 아닌가? 아닌가? 처음부터 그냥 다저 인간 상상이었나? 고양이한테 맞을 때부터 때깔룩. 아, 근데 첫 번째 선택지는 알겠는데, 두 번째 선택지보다 또 사지. 축하. 네, 촉수 왔습니다, 여러분. 촉수 나왔어요. 이거 시간 제한 없지. 아, 저거 솔직히 흥겹지 않아요? 촉수맨. 네, 솔직히 흥겨움. 이거 두려워 말아요 빼고 다 해봤죠?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건가? 뭔가 글씨 떠다녀요. 퍼즐 모양 떠 있는데 뭐 다른 걸로 하는 건가? 뭐 따로 되는 건 없거든요. 두려워 말아요. 뭘 말이지? 기분이 좋지 않아. 머리가 빙빙 돌아.
어지러워. 제발. 야, 뭐 때문에 내게 온갖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만든 거지? 이 이상한 기분은 뭘까? 불안이 엄습하는 걸. 모르겠어, 이게 내 망상인지 아닌 뭔가 기억이 나려는 건지. 당신은 알고 있어요. 내가 안다고? 정말이지, 모르겠는걸? 떠다니는 거 선택지랑 똑같아요. 진짜가 아니야.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라고. 그가 영원히 당신을 끝내기 위해,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말하는 거야. 나도 노력했지만 할수 없다고. 자네 누구고 이건 다 뭐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뭐냐고. 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자네가 무슨 상관이지? 뭐야 이거? 이건 모르겠는데? 당신 잘 1번인 것 같은데? 인정? 인정. 사진 리하. 아, 이거 1번인 것 같긴 한데. 아, 2번인가? 아씨. 안 돼, 안 돼! 아! 2번이었다. 없어요. 요거 앞뒤로 가는 거고. 2번이었네. 아씨. 아, 이게 사진각을 보네. 녹화 끊었다가 툭 후면에서 다시 녹화해야겠다.